안녕하세요. 두부 두어치입니다. 아, 오늘도 이제 미용실 마무리하고 배달 갔다 와서 집사람이랑 아들들이랑 저녁 먹고 있습니다. 식당에서 저녁을 계속 먹어야 돼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외식비를 하루에 200에서 300 링깃을 여기서 차감을 합니다. 이해되세요? 그래갖고 오늘의 안주는 우리 집사람이 다 뜯어놨는데 고추장이랑 함박스테이크, 이 고추장, 칠리바리, 고추, 마늘, 양파, 초무침입니다. 아니, 초절이. 그리고 기본 스키다시입니다. 다 만든 거예요. 어, 좋다. 이번에 신메뉴. 이게 닭다리살이거든요. 뼈를 바른 거예요. 이거를 기름에다가 이렇게 바짝하게 부어요. 그래서 1차로. 그래갖고 숯불에다 구워 먹어요. 이거는 삼겹살. 아주 예쁘죠. 삼겹살은 팔지는 못해요. 근데 우리 가족들 먹는 건 괜찮습니다. 왜? 저는 무슬림이 아니니까. 자, 오늘 다들 수고 많이 됐습니다. 처음처럼 병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쟤는 안 먹을 거지? 쟤는 먹을 거예요? 아, 오늘 집사람 너무 많이 바빴어요. 제가 많이 못 도와줘가지고. 착불 갖고 와야 되는데. 하고 있어? 나시오리지. 식은 밥이 나는 우리 이렇게 나시오리면서 먹어요. 우리가 먹습니다. 직원들이랑. 자, 한잔 쳐보겠습니다.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말들 많죠. 뭐 문풍 탓이다, 신천지 탓이다. 근데 저는 그래요. 리더라면은, 리더.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뭐 잘 되면 잘 탓, 안 되면 남 탓.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좀 그렇습니다. 저는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. 자기 탓을 위하여. 사람이 아마 뭐 내가 하면 로맨스, 남이 하면 불륜이라든지. 옛날에 뭐 세월호나 메르스 사건 때도 남 탓 많이 했었잖아요. 다 인과 응보로 돌아오는 거 같아요. 짜파구리. 그때 또 짜파구리를 주셨어요. 아니요.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? 그럴 수 있어. 다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? 대통령이 뭐 무당 빵스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요. 그 의사협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닫아야 된다. 국경을 닫아야 된다.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된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. 199개국에서 문을 닫았는데.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시진핑이 얼마나 친합니까? 친구는 친구고 공공국민이고 사는 사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그래? 지금 2020년 IT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격리되고, 예? 한국이 전용 통로로 다녀야 된다 하고 나가지도 못해요. 못 들어올까 봐. 저 조르단 이런 데, 요르단 이런 데서 우리나라보다 많이 못 사는 나라인데도 53명이나 막 격리시키고, 예?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도 격리시키고. 짜파구리가 넘어가잖아요. 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이해되세요?
근데 구독자 탈출이 이어졌습니다. 근데 걱정 안 합니다. 어차피 그런 걸 탈출하는 분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, 솔직히. 제가 앞으로 100만 유튜버를 꿈꾸는데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것도 부채를 한잔하겠습니다. 아, 기분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었어요, 솔직히. 아, 내가 실수했나? 근데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, 솔직한 말. 안 그래요? 제가 뭐 도둑질을 했으니까 뭐 누구한테 사기를 쳤습니까? 뭐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?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잘 나라가 나라 아닙니까? 또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이 미워할 거야. 그리고 남자가 말이에요. 예? 남자가 나는 남자다. 아, 살다고 실수할 수 있지. 사과할 줄 알고 넥타지라 돌려야지. 뭐 자꾸 물타기 하면 안 되잖아. 보기 안 좋아요. 아, 딴 얘기 할게요. 딴 얘기. 지금 저희 뒷마당에 말레이시아 마피아 보스로 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저희 가게 음식을 좋아해. 잘라라. 뭐하니? 고깃탕. 우리 아들들이랑 맨날 바베큐 파티 합니다. 근데 매일 같은 거 안 먹어요. 야, 너? 잘라라고, 아저씨. 쟤 좀 하세요. 왜 too late? 배고픈 워킹 갔어 뭐. 오, 차가 이제 막간 해라 빨리. 네. 막간 해라. 이거 뭐 밥 먹으라 이거. 그리고 뭐 식사하세요. 못 알아들어. 그런 걸로 블랙 하지 마세요. 저희는 참 수수해요. 연기가 많습니다. 내추럴 포크. 맨날 몸에 숯불 냄새가 나요. 숯불남이 됐습니다, 숯불남. 착골남. 네임 바꿔야겠다. 착골TV라고. 이거 있지 않으시죠? 오늘 수고 많았어요. 오늘 우리 집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. 아, 저 바쁠 때 탈출해 나왔어요. 배달이 있어요. 예뻐서 그러지? 다 입었나? 뭐 다 입었어? 입었어, 입었어. 뭐래? 파이어 캐니언. 오케이. 진짜 맛있다. 먹어봐. 이거 닭다리살인데 끝나요 진짜. 우와. 우와. 맛있어.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그래요.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면 또 그게 또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될 겁니다. 아까 로컬 브라더들도 와서 엄청 걱정하더라고요. 제가 그랬어요. 야, 걱정하지 마. 대한민국 이겨낼 수 있어. 이거 일정합시다. 야. 다들, 코로나, 코로나 해갖고, 이거. 소독하고. 알콜로 소독해.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요? 아, 20도 넘으면요. 오래 못 산대요. 걱정하지 마. 이제 날씨 따뜻해질 거니까. 아니, 말레이시아도. 말레이시아가 없어.
말레이시아는 거의 다 회복됐대요. 그러니까 뭐 감기 같은 거죠.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. 코로 들어가지, 입으로 들어가지. 코로나. 매일 술인데, 어제는 안 먹었어요, 어제는. 어제 하루 쉬었거든요, 식당도. 그러니까 식당 쉬니까 술 안 먹게 됩니다. 어제는 안 먹고, 그냥 오고 싶었어요, 어제 하루 안 먹고. 사랑해요, 처음처럼. 처음처럼 관계자님. 저도 고향이 강릉입니다. 그 처음처럼 공장이 있던데. 외국 모델 하나 필요하면 저 좀 써주세요. 공짜로 찍어드릴게요. 사랑해요, 처음처럼. 뭐 공짜는 그렇고, 컨테이너 하나 밀어주세요. 얼마 안 하잖아요. 예? 원가로. 처음 저는 왜 좋은지 아세요? 대한민국에서요, 가장 물맛이 좋은 데가 강원도입니다. 대관령. 이 대관령에서 딱 내려오는 그 주기로 그 병월 소주라고 이렇게 냈었거든요. 거의 약수가 나와요. 깨끗한. 그 물로 만들어요. 소주의 맛은 물맛입니다. 물맛. 팔도 물맛 중에 가장 좋은 맛이 강원도 물맛이라는 옛 고헌을 받습니다. 고문서도. 우리 고향 강원도 강릉의 물맛이 괜찮습니다. 안 그래요? 맛있냐? 네. 이거 먹고 들어가시려고. 이제 뭐 식당이 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. 근데 요즘 큰아들한테 맡기고 제가 있으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좀 손님들이 부담스럽게 생겼는 것 같아요. 사람이 담백하게 생겨야 돼요. 뭐 안경도 쓰고 별 지랄을 다 해도요 생긴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. 코가 커서 그런가? 여보, 오빠 부담스러워? 말을 안 해? 여보 여보네? 우리 집사람 저랑 연애할 때 소주 8병씩 먹던 여자인데, 아, 작은 고기한테는 이제 소주를 안 주네. 옛날에 엄마 월급하게 소주 사준다고 그러면 저한테 김세현 소주 사주세요 막 그랬는데, 제가 싸줬어요, 소주를. 단오징어에다가 소주 먹고 싶다가 사줬더니, 아, 2차 사귈대. 예? 자, 단오징어에 소주를 먹었어. 그 자기가 2차를 사귈대. 그게 뭔 뜻일까? 언제 2차 샀는데? 그때 월급 탔다가 2차 샀잖아. 2차 샀다. 또 부딪히네. 월급 탔다가 2차 산 게 아니고, 사주는 했고, 괜히 미안하니까 사준 거니까. 사준 거야? 월급 타고? 그 제가 술 사준 거네? 술 사준 거네?
왜? 왜 나 술을 사줬어? 지금 벌써? 지금 이런 걸 해도 되게 나, 괜히... 나 어떻게 하려고? 응? 아니 여자가 깨끗한 여자가 에? 저한테 술을 사준다고 자꾸 그러면 월급 탔다고 술 사준다 술 사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? 예? 술만 먹고 집에 가요? 너 술을 먹었어? 아, 됐어, 이 차례 갔네요. 저기 얘기는 네. 어, 집사람 돈 많이 벌었대요. 우리 돈 많이 벌면요, 차릇해요. 뭔지 아시죠? 자본주의 부분입니다. 자본주의. 오늘따라 왜 그러시나요? 우리 회장님이 좀 편하게 드시고 싶답니다. 근데 제가 끊을 놈 아니죠. 그렇죠? 저는 하지 말라면 더 해요. 뿌잉 뿌잉. 저는요 그런 거 하지 말라면 더 해요. 칭찬해주면 안 하는데 칭찬해주면요 말 잘 들어요. 아우 예쁘다. 너무 예뻐. 안경 가질 때는 저를 다룰 줄 알아요. 맛이 없냐? 있어요. 소주가 더 아프하네. 자,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오늘의 한 줄평. 배달의 기술. 두고두고 챙겨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